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가 오늘은 그 22번째 방송입니다. 22번째 방송. 3월 7일이네요, 벌써 3월이에요. 예. 3월 7일이고요. 경칩도 지났는데 날씨가 춥네요. 마지막 꽃샘 추위가 아닌가 싶어요. 나중이란 없어요, 세상에는. 나중은 없어요. 지금 못하면 끝이에요. 하여튼 저는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택을 제가 기회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죠? 잡지 않으신 거니까. 나중에라도, 뭐, 아직은 지금 빈자리를 채우려고 사람 찾고 있는 중이니까, 협회로 연락을 주시던가,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던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도 생각이 바뀌면 연락 주시고요. 네. 칙칙폭폭. 다음, 네.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BJ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금 22번째 방송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뭘까요? 첫 번째 순서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울산시 소식입니다. 네. 울산시는 울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울산시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역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수출을 하는데 애로점은 없는지 어떤 점을 도와주면 되는지를 의견을 듣고 다닌다고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그 3월 6일부터, 예, 어제부터 31일까지 그동안 시가 진행했던 통상 지원 시책에 참여했던 업체들 20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불편함이, 어려움이 있는지 건의사항은 무엇인지를 듣고 다니는 건데요. 경상도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골라서 하는 건 아니고 정신미에 올라오는 뉴스를 보다 보니 그런 게좀 많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경상도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기사를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홍보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그냥 그 돌아면서 듣는 게 아니고 예. 네, 이발했습니다. 흔히 요즘 그 모이칸 사이, 모이칸. 네. 수출 전문 기관인 코트라의 전문위원을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코트라의 전문위원을 동행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방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라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같이 제시해 줄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682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코트라에서도 릴레이 무상 방문 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문해서 해주는 게 있잖아요. 방문하러 가면 업체의 상황을 듣고 나서 바로바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데 그걸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전문위원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트라의 전문위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예. 중소기업 인재 추천 프로그램, 기업 인력 애로센터라는 걸 운영한답니다. 자, 안타깝게도,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고, 기업은,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아, 26기 뿐이시구나. 26기 뿐이면 시간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여기가 내용을 읽어보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진공 16개 지역본부를 활용해서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간의 인력을 매칭을 해주는 기업 인력 외로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읽어보면 사실 별건 아니에요. 네이버 밴드라는 서비스가 있죠. SNS. 예. 축하드립니다. 1차 필기합격하셨군요. 예, 축하드려요. 예. 내일모레 실기도 화이팅! 화이팅! 하여튼 오늘 저희 그 저 필기 시험이 있었어요. 기업 R&D 지도사 그 10차 기업 R&D 지도사 검증 시험이 있었는데 1차 필기 시험을 하셨죠. 예. 네, 합격하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저도 작년에 시험을 봤죠. 그죠? 작년에 겨우 꼴찌로 합격을 했었는데 참. 하여튼 중소기업 인재 추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업 인력 애로센터.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밴드에 올리면 그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이제 그 지역 담당 기업들이, 아니 제가 1등은 뭐랬냐면 필기는 꼴등을 하고 실기를 1등 했죠. 필기를 통과해야지만 실기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필기는 겨우 턱걸이로 꼴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탈락은 아니고 합격을 했는데 꼴찌였다는 거지. 합격한 사람 중에서. 실기가 쉬운 게 아니고, 실기가 쉬우면 제가 필기는 합격하고 실기 떨어졌겠어요? 저 실기 재수했잖아요, 재수. 어제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예. 송금주 국가특허기술 이전 후불제 확대법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이게 뭔 소린가 저는 참 한참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송금주 위원입니다. 송금주 위원. 국민의당 소속의 송금주 위원이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사용해서 사업화를 할 경우에 기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후불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특허기술 이전했을 경우에 그 기술료를 후불제로 하겠다는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현재의 기술 이전법은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그 기술을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이제 이용을 할 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그 기술료가 사실 부담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후불제로 수익이 발생하면 안 받는 건 아니고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징수 유예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에 따라서 납부할 수 있는 협회 따라가는 거죠. 그죠? 아마 송금재 의원이 저 협회 제도를 살짝 따라했나 봐. 아니면 조사했나 보지. 협회도 후불제 많이 하죠.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험 봤죠? 예. 네. 기술료 후불제인데요. 그냥 후불제가 아니라 수익이 날 때까지 안 받겠다는 거지. 그 기술 이용해서 수익을 날 때까지. 지금 기업 R&D 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필기시험을 실시했고 합격자 발표가 됐네요. 좀 전에. 그리고 내일 모레 목요일날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기를 못 보셨던 분이나 떨어졌던 분들도 다시 같이 보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실기를 볼 것 같아요. 예.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기도 보시고 자격증도 딱 딸 때까지. 예. 아, 그런 건가요? 그럼 송금주 의원은 뭘 몰랐던 건가? 원래 국회의원도 잘 모르고 하잖아요, 그냥. 패스! 하여튼 그렇대요. 왜 안 되지? 수익에 비례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건가? 그게 문제인가? 하여튼 뭔가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겠다는 얘기죠.
하여튼 좀 더 제가 찾아가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미나 개최한다고 대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는 22일날 오후 3시에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연구원과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아 뭔가 다른 거군요. 기술 이전료와 경상 기술비는 다른 얘기군요. 예. 패스. 어쨌든 이런 세미나를 한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요. 기업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짜잔. 법인등기 서비스 법인등기 헬프미라는 서비스입니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법인 사업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복잡해요. 개인 사업자는 제가 대표 본인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하면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제조업을 추가한다거나 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가한다거나 주소 옮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 바로 세무서 가서 신고만 하면 바로 되거든요. 근데 법인의 경우는 회사를 옮긴다거나 그 사업 이제 항목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그 이제 주주들의 회의를 해야 해요. 주주 회의를 해서 통해서 이거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로 법인 등기를 변경하고 등기 변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바꿔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법인 회사가 사무실 주소를 이전하겠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면 그냥 세무서 가서 신고하면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주소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그 이제 주주 회의에서 결정 주주 의결을 해서 등기를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인의 경우는 이런 이제 번거로운 일 때문에 법무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별것도 아닌 일에 법무사들이 수술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가 3만 원이나 돼요. 이 법무사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요. 만약에 그 콜택시 타고 다닌다 봐. 일반 법무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헬프미 변호사라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 좀 교통비도 줄이고 재증명비도 줄이고 수수료도 줄여가지고 굉장히 줄인다는 겁니다. 네. 이 법률 스타트업이고요. 헬프미라는 회사예요. 법률 스타트업 헬프미라는 회사는요. 작년 10월달에 런칭을 했고 10월달에 법인 등기 헬프미라는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론칭은 5개월 만에 고객사가 1000곳이 넘었대요. 와. 저도 사실 지금 사실 법인 주소를 이전해야 해서 법무사한테 맡길까 제가 왔다 갔다까지 고민인데요. 한번 해봐서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꽤 귀찮긴 해요. 수수료만 한 그 저기 등기소에다 내야 하는 세 그 인지세만 한 5만 원 돈 되기 때문에 이거저거 하면 그러니까요 요즘 변호사들이 진짜 먹고살기 힘든가봐요. 트러스트 변호사라는 데 아시죠?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도 해요. 부동산 중개도 하고 별거 다 해요. 별거
법인 등기 서비스인 법인 등기 헬프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제가 누가 돈을 많이 번대요. 돈 많이 못 벌어요. 아직 많이 못 벌어요. 아직 배가 많이 고파요.